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제 토막 상식으로 철사 글기 후에 언제 해체를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지금 철사를 해체하기 늦은 상황이 된 가지를 먼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철사 그리는 일반 낙엽수 같은 경우는 이제 낙엽이 떨어진 겨울 동안, 그 다음에 상록수는 이제 뭐, 늘 잎이 있으니까 계절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겠습니다만, 그 구애를 받지 않는다기보다도, 언제가 편한가, 또 언제가 어려운가, 그것이 별 차이가 없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무가 물이 많이 오르는 시기, 그러니까 이런 봄, 이럴 때는 잘 부르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일단 철사를 걸고 나서 언제 풀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아주 부드러운 새순 같은 경우, 잠깐만요. 자, 이게 이제 아그베 나무의 새 가지입니다. 새순인데 이렇게 부드러운 것은 철사를 걸고 2, 3일만 지나도 성형이 거의 됩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일주일만 되어도, 자, 이렇게 걸고 나서 놓으면 이 상태가 그대로 고정이 됩니다. 부드럽고 지금 한창 자라기 때문에. 자, 반면에, 자, 여기 이제 당단풍인데요. 아주 이렇게 부드러운 새순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고정이 가능한데, 이제 1년이 된 이렇게 뻣뻣한 것, 달기 오늘 해 다졌다고 하루 수고했다고 계속 꽃게 하고 있네요. 5시가 됐는데 또 옆에 닭이 같이 울고 있네요. 이렇게 뻣뻣한 것은 최소한 5, 6개월 정도, 길게는 1년 정도 있어서 이제 고정이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것은 이제 제 경험상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나무 이제 각 선생님들이 나무 철사를 거시고 난 뒤에 그것이 언제 풀어도 될까 하는 그 자체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자, 이 상태는 이미 철사가 많이 파고들었죠. 파고들었다기보다도 이제 살이 차오르는 거죠. 여기, 네. 그 다음에 이쪽, 네, 밑에 거는 약간 부풀었고, 살이. 그 다음에 이 부분 정도 되기 직전, 나무를 관찰하다 보면은, 아, 살짝 파고든다 할 정도가 될 때는 이제 풀어주는 것이 좋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송백류는 피부가 거칠기 때문에 철사를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나면 바로 풀 겁니다. 풀고 나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흔적이 있지만, 그몇달 후가 되면 바로 그 거의 흔적이 없이 그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일까요? 자, 이 나무는 섬향나무, 네, 이른바 진백인데, 자, 철사를 감았던 흔적이 보이죠? 자, 이런 흔적이 보여도 피부가 거칠기 때문에, 네, 수피가 거칠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이 흔적은 거의 사라집니다. 자,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철사가 조금 파고들었던 그런 흔적과 같은 거죠. 네, 철사를 풀고 나면 이런 상태가 되는데, 곧 굵어지고 껍질이 터지면서 이 철사의 흔적은 자연히 소멸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예열을 돕기 위해서 철사 흔적이 남아있는 것만 지금 찾아가지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거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소나무 같은 경우는 거의 걱정 없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몇 달만 지나거나 뭐 1, 2년만 지나도 전혀 흔적이 없이 됩니다.
자, 이 나무는 출성성 단풍. 예, 출성성 단풍입니다. 단풍인데, 뭐, 저는 단풍 종류로 거의 철사거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이렇게 단풍은 알다시피 피고, 나무의 수피가 굉장히 얇습니다. 형성층이 얇기 때문에 약간만 상처를 받아도 그 흔적이 거의 뭐 수십 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수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풍 종류는 만약에 철사거리를 하게 되면 그 일반 화원에 파는 그 종이 테이프 있습니다. 종이 종이 질감으로 되어 있는 접착 테이프. 네, 그런 이제 테이프로 감은 다음에 철사를 겁니다. 그래서 그 철사와 이 나무 수피 사이에 공극을 만들어서 약간 상처가 나더라도, 어떤 무리가 가더라도 상처가 잘 나지 않도록 그렇게 감아서 철사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풍 종류는. 자, 여기 나무는 철쭉입니다. 철쭉 종류 마찬가지로 이 철사의 흔적은 오래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인데 뭐 있는 그대로 제가 감춤 없이 공개를 합니다. 농장이라 나무가 많다 보면 미처 손이 가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철쭉 종류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흔적이 좀 오래 갑니다. 이 부분이 파인 부분이 이제 메꾸어지죠. 뭐 1-2년 지나면 메꾸어지더라도 그 우리가 화상이 보면 흉터가 남듯이 그런 흉터가 좀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철쭉 같이 이제 수피가 얇은 나무들은.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화면을 보이는 나무는 우리 수강자분이 이제 수업 시간 때 이제 실습한 나무인데요. 부분적으로 보면 살짝 네, 조여져 부분이 보이고 그 다음에 조금 진 부분은 느슨해져 있기도 하고 한데 여기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철사를 일정한 간격으로 감지 않거나 또 너무 이제 당겨 감거나 그러면 부분적으로 이제 이런 현상이 나죠. 그 다음에 고르게 감았다 하더라도 특정 부위에서 이제 그걸 조금 심하게 넣게 되면 그 부분이 좀 조이게 되죠. 그러면은 수형이 채완성이 되기 전에 철사가 좀 이렇게 파고드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여기도 굽힌 부분이 많이 좀 조여져.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실습을 하다 보니 입문 단계에서 실습을 하다 보니 이런 요령이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봄으로써 다음에 내가 조금 철사를 느슨하게 감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고기 심하게 들어가는 부분 역시 조금 여유 있게 간격을 두고 감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융통성을 갖게 되죠. 이 나무는 이제 베트나 화합식인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좀 구부러지는 부분을 펴기 위해서 이제 철사를 감아 놓은 겁니다. 자, 오늘은 철사를 감고 나서 언제 해체를 하는 것이 좋은가, 언제 좀 해체를 하게 되는가 하는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석영분재원 본요셉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